있으나? 오늘 저희 동네에 인기 가수 아니나 다를까 몰려든 팬들의 둘러싸인 흥국씨 아니 흥국 오빠 결국 딸과 함께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반갑습니다. 흥국입니다. 예, 어휴 많이들 오셨네. 예정에 없던 걸 들이대네. 우리 기왕에 우리 김국수 씨 오셨으니까 노래 한곡 들으세요. 어떻습니까? 좋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흔쾌히 수락하며 분위기는 업업업. 대단히 즐거운 그 휴가 여행들 되시고 우리 딸이랑 함께 호랑나비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여 년이 넘도록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흥국 씨 최고의 히트곡 호랑나비.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는 무대라 더욱 특별할 것 같습니다. 호랑나비 한 마리가 들려봐 오빠한테 앉았는데 으아 노래 좋고 춤도 좋고 좋다 좋아. 어머 흥국씨 왕년의 청성씨 그대로다. 역시 가수는 무대에 있을 때가 가장 멋있는 법이죠. 멋집니다 흥국씨 아니 흥국오빠. 무대의 영혼을 뒤로 한 채 이들 가족이 찾아간 특별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인근의 한 사찰. 코끼리 바위다. 코끼리 바위. 어 코끼리. 이 바위가 코끼리 얼굴하고 보면 코끼리 얼굴하고 코끼리 코 모양. 코끼리 모양하고 그러니까. 똑같아. 이게 산 찍어. 흥국 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주네요. 계시네. 아 그래요. 알죠. 외국 생활에 익숙한 주현이는 특이한 사찰 풍경에 신기하게 봅니다. 딸이 어느새 커서 아빠 한번 사진 찍어주네. 아빠의 칭찬에 더욱 기분이 좋아진 주현이 이 기분 그대로 갖고 정성껏 불공을 들여보는데요. 절하는 법이 익숙치 않아 서툴지만 아빠를 따라 열심히 해봅니다. 아내 또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 치성을 드려보는데 이들 부부의 간절한 바람대로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와서 이렇게 해야 본인도 아마 기억이 많이 남을 거고 추억이 남을 거고. 어때? 와보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고 어떻게 하는지 배우면 더 신기해. 또 잊어먹지 말고. 어? 제가 그렇게 좋으면 그냥 앞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주현이의 대답은? 아 그래도 미국에서는 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공부할 것도 많고 마칠 것도 있으니까 다 마치면 아빠 옆에 갈 거예요. 당장 함께하기는 힘들지만 아빠를 생각하는 딸 주연이의 마음 씀씀이가 기특하기만 합니다. 기러기 아빠 생활 10년차 이들 부부의 솔직한 심정은 어떨까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신 지 10년 되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 생활을 언제쯤 끝내실 계획이신가요? 그 우리 주연이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이제 9월 달에 미들스쿨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벌써 이제 다 커가지고 엄마 아빠 같이 있게 해주려고 그 기숙사 생활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건 너무 빠르다 이래다 해서 우선은 미국은 이제 중학교 과정이 2년이니까 2년 후에 이제 하이스쿨 가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집사람이 뭐 1, 2년 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함께한 시간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더 많았던 지난 10년. 그가 힘든 생활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남편분 혼자 한국에 계시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거기서.